그 며칠 전에 구독자 9,000명 되셨잖아요. 이야! 예, 그렇죠, 그렇죠. 멀리서 그렇죠. 오셔가지고, 예, 예. 자그마한 선물 준비했습니다. 아, 이거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아니, 구독자. 아이씨! 내 거 아니었어? 아니, 구독자. 아이씨, 나한테 주는 줄 알았지, 난. 파톡. 안녕하세요, 김군입니다. 지금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안덕입니다. 지금 서울에서 250km. 이거 너무 와보고 싶은 곳이 있어서 한번 와봤어요. 일단은 오늘 주인공들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연이.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사실 우리 사육장 손님이었거든. 아니, 분명히 집에서 키우시던 분들이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되셨는지. 집에서 감당이 안 돼가지고. 감당이 안 돼가지고. 자, 일단 알겠습니다. 자세한 사연을 촬영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고, 영상 한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Let's get it! 일단 샵 입구 전경부터 보면 여기 보면 와 진짜 여기 진짜 예뻐요. 와 여기도 예쁘고 특히 벽 노란 벽 진짜 너무 마음에 드네. 인테리어 직접 하신 거예요? 네. 아 사무실 직접 했다고. 알겠습니다. 직접 하셨다. 베인트 칠로. 여기 구조만 다 이렇게 해놓고 전문가 분들이. 아 돈 주고 했다. 네. 아 자기가 한 거 아니네 그러면. 교상만 교상인가요? 사실 여기 이 사육장들 제가 한 2년 전에 만들어서 안동까지 보내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분명히 일반 사육자였잖아. 왜 이렇게 됐어? 안방에서 키우다가 작은 방까지 가야 되고 거실까지 가야 돼. 집 쫓겨난 것보다 나가서 키우는 게 맞아. 인생 거꾸로 갔구나. 네, 그러진 않았죠. 싱크대 있네요, 싱크대. 싱크대 이거. 와, 이건 뭐예요, 이거? 이거 또 이상한 거 있네? 이거 이제 슈버프도 좀 곱게 갈아야 되니까 베이비들은 입자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이고 정상이다 정상이야. 대충 매겨도 내가. 아 농담이고. 물론 여기는 사람 먹을 거 들어가 있겠죠 그래도. 사료들 있어. 아 위에 사료들가 있어요? 아이고야. 조전한데. 일단 도마뱀 찍으러 왔잖아요. 도마뱀 한번 봅시다. 아유 릴리 화이트네 이 친구는. 릴리 화이트인 건 알고 있는데. 예. 뭐 좀 자랑할 거 없어요? 그게 뭐 솔리드고요. 아 정말 없이 깔끔합니다. 아 정 없이 깔끔하다. 그 사진 찍으면 무조건 뿌옇게 나오고. 아 뿌옇게 나온다. 예. 아 알겠습니다. 예. 딴 거 자랑하려고. 아 농담입니다. 초보자분들 보실 수도 있어서 그러니까 흰색 형질이 이제 중쪽에 꽉 잡티 없이 꽉 차 있으면 이제 솔리드. 맞습니다. 퀄리티가 진짜 좋긴 좋네요. 이게 레터롤도 완전 꽉 차 있고. 예. 얘가 메인 친구예요. 그럼. 예, 저 메인 암컷.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메인 개차 찍었으니까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네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농담입니다. 사모님이 우리 같이 관리하시는 거예요 여기? 네, 여기서 지금 계속 같이 관리해요. 처음부터 둘 다 크레 좋아하셨던 거예요? 아니 저는 처음 아 반대였어요? 네. 아 난 이쪽이 원흉일 줄 알았는데. 아니, 이쪽이었어. 예. 크림 이쪽이. 보고 완전 반해가지고 완전 입문하게. 아 그러면 여기는 별로 불만이 없겠구나 지금. 같이 해보시니까 어때요 이게 사모님 때문에 크레 시작하셨잖아. 키우다 보니까 또 재밌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이쁘기도 하고. 진짜 귀여워요? 300마리도 귀엽네. 아니 그중에 한 100마리만 귀엽다. 아 100마리만 귀엽다. 알겠습니다. 이 사람은 100마리 빼고 다 안 입고한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니 농담입니다. 뭐 즐겁죠 솔직히. 아, 예. 관리하는데 몇 시간 정도 걸려요 그러면? 길게는 대여섯 시간. 네. 직장생활 하고 계시죠? 아니 저 다 그만뒀습니다. 다 그만뒀어요? 네. 도마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고야 사모님 이거 어떡할 거예요 지금 자기 때문에. 저는 번업 있어요. 아 자기도 일하고 있고 저 시작하게 만들어 놓고. 네. 딴짓말이 날씨가. 아니 농담이고. 어떻게 보면 이 와이프 때문에 직장 잃었다고 볼 수 있죠. 아 그래도 네. 좀 많이 답답하시겠네요.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아니 그렇겠거든요. 아니 지금 잠못자면 돼요. 어렵네요. 넘어오네요. 잘 알겠습니다. 우와 얘 형은 내 스타일을 저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저 이런 거 되게 좀 지저분한 거. 너무 깔끔하면 인간미가 없어가지고 커버리지는 높은데 조금 지저분한 맛도 있고. 그러니까 오 야야 너 혹시 방송 좀 할 줄 아는구나. 남자 아니에요? 예. 튼실이 일하네요. 예. 훨씬 내가 나은 게. 너무 형질이 좋다 보니까 거의 3천 형질만 딱 보면 거의 풀커버 수준인데 진짜 이쁘네요. 근데 여기 지금 번식도 지금 계속 꾸준하게 하고 계신 거예요? 네. 막상 해보니까 어때요? 좀 생물이다 보니까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메이팅을 했는데 살이 네. 안 나온다던 계속 무정란에 나온다. 내 생각처럼 번식이 쉽지가 그렇지. 않아서 한 달에 두 알씩 꼬박꼬박 나온다 그런 대중적인 이빨들이 다 안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다반사. 아무래도 살아있는 생물이다 보니까. 그렇지. 그래 처음 입문할 때 데려오셨어. 아, 입문부터 되게 이쁜 애 데려오셨구나. 그 분양 안 보내시는 개체였는데 땡깡 부렸거나. 땡깡 부려가지고. 근데 몇 그램이에요 얘? 45g 정도? 45g밖에 안 돼요? 네. 아니 영양 상태가 엄청 좋아 보이네. 사람은 이제 말라가고 도마뱀은 살쪄가고. 여러분들 이게 현실입니다. 어 카푸치노 같아요 이거? 맞습니다. 오 이 정도 사이즈면 푸르븐인 것 같은데? 네. 그시에요? 네. 아니 뭐 좀 들어서 뭐 좀 설명을 좀. 네 이 친구는 네. 일단 꼬리 굽습니다. 왜 뭐 개똥 같은 멘트예요 지금. 여기 안동까지 찍으러 와가지고 꼬리 없다는 게 말입니까 그게 지금. 꼬리가 없는데 이제 애들은 꼬리가 잘 나오니까요. 그 당연히 알아서 나왔는데 꼬리.
시간 있지. 지금 그따구로 지금 가요, 진짜. 힘들게 밤늦게까지 왔는데.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인데. 네. 이름은 카부입니다. 옆구리도 괜찮네요. 이쁘네요, 카부. 네네. 예, 카부 특징이 도살 중간에 항상 비어요, 보면. 아, 맞아요. 네, 맞아요. 이것 때문에 프라푸치노들도 완벽하게 솔리드 백이 좀 안 나온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데. 그렇죠. 알겠습니다. 일단은 카푸치노 잘 봤고. 카톡. 네. 아, 이쪽에는 멋이 또 있네요, 이 밑에. 네. 오, 와, 진짜 깨알같이 막. 적어놨네요. 네, 뭐 하나하나씩 이제 다 적어놨습니다. 이 아이들 보실 때마다 기분 되게 좋으시겠어요? 이거 보면서 좀 그래도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전부 다 이제 카푸치노랑 이제 릴리 화이트 아이들. 아, 맞죠. 뭐 생각보다 아이들 네. 되게 많네요. 어, 이쪽도 다 인큐베이터예요? 네, 다 인큐베이터. 와, 인큐베이터 구석구석 잘 짱받아. 아, 잘 넣으셨네. 손님 오면 한 번씩 갑자기 열어서 애들이 많아가지고. 아, 애기들 와? 네. 갑자기 확 열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가려놓습니다. 어. 애들이 다 이렇게 뛰어다녀요. 뛰어다니면서 이것저것 다 만지고. 경고문구 붙여도 잘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뭐 애들이 짜증난다 그 뜻이죠, 맞죠?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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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아, 안 넘어오네. 여기 인테리어들 애기들 엄청나게 깔끔하게 잘 정리정돈돼 있고 이런 거 나 너무 마음에 든다. 어? 그거 촬영한다 그래서 엊그저께 사왔어요. 아씨. 보면서 되게 인테리어 감각했다 했는데 와 땜빵용이었구나. 그럴 거면 그냥 포장이라도 하든가 제대로. 카푸치는 진짜 본신 하신 거구나. 어, 진짜 본신 알고 있어요. 근데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되게 자랑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건 사모님. 아까 안 찍는다고 한 거 내가 같이 찍자 했고 안 찍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이렇게 막 나대는 거 좋아하고 막 이런 나서는 거 좋아하는데. 애기들 보면 카푸들은 꼬리에 보면 퓨어 화이트 형질 확실하게 나오거든요. 핑카푸인데 되게 이쁘게 잘 이어져 있어요. 카푸 몇 마리 지금 나왔어요? 40마리 정도 나왔어요. 와, 카푸 훨씬 많이 하셨구나. 네. 카푸치노 그래도 요즘에 좀 분야가가 떨어져서 네. 많이들 찾으시려고. 오히려 대중화된 것 같아요. 맞죠, 맞죠. 네. 프라푸치노랑 이런 애들이 디자인 쪽으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앞으로. 네, 재밌는 애들. 야, 이 프랍이에요? 네. 오, 지금 아까 전에 우리 카푸치노 때 이야기를 했는데 등 중간에 이제 카푸치노가 되게 억제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 되게 형질이 부모들이 좋아하는지 거의 꽉 찼어요 지금. 레터롤도 지금 되게 좋아요. 이 드리피 애기인데도 벌써 엄청 많이 떨어져 있고. 야, 얘 컸을 때 진짜 이쁘겠다. 야, 퀄리티 되게 괜찮네요. 진짜 멋있겠어요. 그 며칠 전에 구독자 9,000명 되셨잖아요. 이야! 예, 네, 그렇죠, 그렇죠. 멀리서 그렇죠. 오셔가지고 네. 자그마한 선물 주셨습니다. 아, 이거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아니, 구독자. 아이씨! 내 거 아니었어? 아니, 구독자세요. 아이씨, 난 나한테 주는 줄 알았지, 난. 한번 볼게요, 어떤 앤지. 네. 이가 직접 패칭한 개체고요. 아, 이거를 갖다가 우리 채널 구독자분들한테 이벤트로 주신다고요? 네, 저도 구독자였고. 아까 전에 솔직히 촬영 전에 말씀을 하셨었어, 저한테. 네. 좀 구독자분들한테 주셨으면 좋겠다. 저한테 준다 말 처음부터 안 하더라고요. 네, 네, 너무 멀리서 오셔가지고. 너무 멀리서 왔는데 저한테 안 주더라고요. 네, 살짝 기분 나빠. 아예 농담이고. 이렇게 이쁜 카푸치노인데 저희 채널 아시겠지만 저희 아무 조건 없이 댓글만 달아주시면 한 분 추첨해가지고 이거 그냥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깔끔하게 보내드릴 테니까. 많은 이벤트 참여 부탁드리고 영상 상세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진짜 너무 감사해요. 너무 이쁜데? 네, 좋은 분이 데려가셔서 건강하게 잘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아, 이거 편집해가지고 그냥 내가 두... 아니, 죄송합니다. 이거 샵 직접 차려보고 운영해보니까 지금 소감이 어떠세요? 겉도 나는데 뭔가 이로운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쉽지는 않다. 이게 생물이다 보니까. 그렇죠. 사모님은 혹시? 취미로 이제 크레를 키웠었던 건데 그게 좀 직업이 되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조금 다가갈 수 없는 거는 그런 것들이 조금 안타까워요. 저는 분명히 좋아서 이렇게 막 애기들 이쁘다 이쁘다 키웠는데 결국에는 상업적으로 분야 활동을 해야 되다 보니까 좀 괴리감이 한 번씩 와요. 네. 일단 그래도 두 분이 너무 보기 좋은 게 너무 좀 알콩달콩하게 깔끔하게 막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응원해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저 오늘 너무 재밌었거든요.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와주셔서. 아, 알긴 안 해요, 근데. 저 죽을 것 같아요. 늦으면... 아니요, 농담이에요. 늦은 시간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김구영님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크레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난 이 말을 기대했다니까.